사랑한 K2, K9. 폴란드 국군 이날 퍼레이드 미리 보기. 폴란드 국군 이날 퍼레이드 예행 연습 참가. 안녕하세요. 8월 15일은 폴란드 군의 국군의 날입니다. 우리에게도 8월 15일은 광복절로 일제 침략으로부터 해방된 듯 깊은 날이기도 한데요. 폴란드는 1920년 소련의 침공에 맞서 승리한 날로 이를 기념해 국군의 날로 정했다고 합니다. 특히 폴란드의 우방인 루마니아는 이 전쟁에 10만 명 이상의 군인을 참전시켜 승리를 도왔으며, 이 같은 끈끈한 군사동맹은 오늘날까지도 유지되고 있어 폴란드에 이어 루마니아도 전차 300대 등 각종 무기 구매해서 우리 K방산의 고객이 될 것이란 기대를 낳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를 준비 중인데요. 2,000명의 군인과 200대 이상의 각종 무기체계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국군이날 퍼레이드에는 대한민국에서 수출한 K2, K9과 천무다연장을 폴란드 옐츠 차량에 통합한 호마르K, 그리고 얼마 전 분해 후 항공편으로 수송되어 현지에서 재조립한 FA-50GF 등이 모습을 보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폴란드 국군이날 퍼레이드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폴란드에서 심야에 기동 중인 K2, K9 영상을 벨라루스 전선으로 이동하는 것이라고 국내에 잘못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이는 국군이날 퍼레이드에 참가하는 장비들의 이동 장면이 잘못 알려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국군이날 본행사에 앞서 예행연습의 모습을 드러낸 K2 전차와 K9 자주포의 위풍당당한 행진 영상이 올라와 미리 보기로 우리 구독자님들께 먼저 소개를 드립니다. 이날 행진은 폴란드군의 주요 장비들의 행진 후 제일 마지막에 K2 14대와 K9 14문의 행진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원래 메인은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것 아시죠? 그것도 각각 14대씩 대거 28대가 행진에 참가하였습니다. 아마도 현장에서 직접 본다면 매우 웅장한 모습이지 싶습니다. 지난 70년간 우리가 필요해서 밤잠 안 자고 개발한 우리의 무기체계가 세계시장에 내놓고 보니 명품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냉전 이후 방위산업을 등한시한 유럽의 무기들보다 우리의 국산 무기체계들이 성능도 뛰어나고 양상 수량도 많아 가격도 합리적인 최상의 무기로 주목받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폴란드를 시작으로 수많은 나라들과 수출 협상이 진행되고 있어 군사강국으로 급부상 중인 대한민국이 정말로 자랑스럽습니다. 그럼 어제 있었던 퍼레이드 예행 연습의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행진하는 K2 전차와 K9 자주포의 영상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